안녕하세요. 저는 따뜻한 사랑을 노래하는 재즈 싱어송라이터 이훈주입니다. 상상하고 있었지만 짧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가 너의 첫인상이었어.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장미꽃 한 송이가 놓였지. 하얀 탁자에 기대 앉은 모습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었지. 그럼 난 네가 좋았어. 약속된 만남이었을 거야. 처음부터 아주 오랜 친구처럼 우린 어색함이 없었으니까.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.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.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. 송이가 놓여진 하얀 탁자에 기대 앉은 모습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었지. 그럼 난 네가 좋았어. 약속된 만남이었을 거야. 처음부터 아주 오랜 친구처럼 우린 어색함이 없었으니까.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.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.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. 이번에 들려드렸던 노래는 김건모님의 첫인상이라는 곡이었습니다. 원래는 좀 더 펑키한 리듬인데 제 스타일대로 조금 바꿔서 저의 색깔을 조금 더 입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금 편곡을 해서 들려드려봤습니다. 제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청년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도전하지 않고 사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좀 많이 도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원래는 뮤지컬을 전공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이제 음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많이 들었던 노래가 이문세님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음악의 어떤
단순히 좋다를 넘어서 음악을 통해서 되게 많이 위로를 얻었었는데 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게 23살 때쯤인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저의 자작곡 사랑하니까 괜찮아 라는 곡이고요.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좋아하고 그 말을 듣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요즘에 좀 사랑이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서로를 많이 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. 사랑하니까 괜찮아. 말